분데스리가 9라운드 주간 프리뷰 TVN 스포츠. 먼저 입장하는 선수는 바르셀로나 보르쇼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르쇼프 선수 현재 뭐 UFC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인 선수입니다. 아, 이 유라이어 페이버가 지금 뒤에 같이 등장을 했죠. 네. 상당한 그 이미 저 팀 알파메일에 오기 전부터 수준 높은 타격을 갖추고 있는 타격가로서 오랫동안 좀 러시아 무대에서 활약을 해오다가 뭐 부인과 어린 딸을 러시아에 남겨놓고 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와서 팀 알파메일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자, 이어서 등장하는 선수, 29살의 선수가 입장 나왔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입니다. 자, 데이비스 역시 상대인 보르쇼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뛰어난 타격가 스타일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좀 뭐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의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사실 오늘 이따가 등장하는 소디크 유스프와 바로 이 마이크 데이비스전이 꼽히는데 네. 네. 자, 마이크 데이비스와 비아차스라프 보르쇼프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승 2패와 6승 2패의 두 명의 선수, 29살과 30살의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장과 리치 모두 마이크 데이비스가 긴 상황인데 타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마이크 데이비스, 하지만 스트라이커 역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보르쇼프의 경기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입니다. 꺾은 기세를 올리면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슬라바 클라우스 벽차스는 브루쇼프입니다. 기회에 목말라고 있는 2연승 파이터 비스보이 마이크 데이비스입니다. 타격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끈한 경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글 우승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보르쇼프. 자, 데이비스의 긴 리치를 뚫고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는 보르쇼프입니다. 네. 자, 둘 다 처음에 탐색 버려보고 있죠. 네. 자, 지금 하나 데이비스가 움직인 보르쇼프가 PNMS 중앙으로 빠져나옵니다. 택다 시도! 테이크다운! 자, 레슬링 좋았습니다. 아, 깔끔하게 끌고 내려가는 데이비스입니다. 바로 전 경기에 보르쇼프가 마크 GKC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그때 타격가인 GKC가 레슬링 전략을 갖고 와서 보르쇼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데이비스도 레슬러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레슬링이 섞을 거라고 얘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섞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전 패배 역시 스플릿 판정도 그런 이 레슬링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했던 보르쇼프인데요. 팀 알파메일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알파메일을 선택해서 갔던 거거든요. 네. 자, 근데 그게 또 연습하는 거하고 또 실전하고는 다르니까. 자, 데이비스는 그 두 개 패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보르쇼프를 좀 흔들어 갑니다. 리킥 들어왔습니다. 자, 크게 들어왔다. 크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죠, 보르쇼프. 자, 그 이후에 뒤를 다시 한번 얽어매고 있는 데이비스입니다. 아, 컨트롤 좋은데요. 아, 손목 잡아서 지금 정면 회복하려고 했는데 보르쇼프가 정면 회복 못했죠. 아, 보르쇼프가 바로 지난 경기 패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런 흐름이면 전혀 좋지 못한데요. 아, 지금도 지금 초크도 노릴 수 있고 데이비스 좋습니다. 지금 보르쇼프가 막 이 종이장처럼 막 구겨지고 있는데요. 아, 다시 한 다리. 이번에 자 빠져 나왔습니다. 보르쇼프 하지만 전진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야, 이게 방어가 안 되네요. 아, 이러면은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전히 노리고 있습니다. 마운트에서 지금 이스케이프 잘 안 됩니다. 보르쇼프가 아, 다리를 올려 봅니다만은 글쎄 이거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아닌데요.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릴 수도 있어요. 자, 그대로 바디를 꽂고 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 하지만 움직입니다. 움직여 봐도 빠져나오는 것은 요원합니다. 다시 한번 파드를 시도하는 마이크 데이비스. 좋죠. 엘보도 들어갔습니다. 아, 시간이 40초가 충분히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엘보. 자, 끝내기 직전으로 보이는데 아, 파운드를 꽂았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 나왔고요. 지금 백으로 옮겨가면서 말리는 것만큼은 좀 피하고 있는 건데 아, 글쎄요. 근데 이 정도 회피만으로는 보르쇼프 충분히 기분 좋은 회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 지금 회피를 못... 암트라잉글! 암트라잉글! 하지만 백을 주면서 뺐고요. 자, 이런 건데 성공했습니다, 보르쇼프. 보르쇼프 화났어요.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화는 났습니다만 지금 비틀거리면서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었던 보르쇼프. 결국은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아, 잽도 좋습니다, 보르쇼프.
자, 연타도 좋았죠, 보르쇼프. 어, 2라운드는 지금 보르쇼프가 좋은데. 네. 하지만 데이비스 역시 좋은 펀치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보르쇼프의 안면에 말이죠. 데이비는 보르쇼프의 왼손입니다. 데이비스가 지금 센스가 좋아서 오는 순간, 펀치가 오는 순간 고개를 좀 움직이면서 비껴맞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데미지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흐름을 뒤집은 듯한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레그킥과 몸쪽을 노려주는 보르쇼프인데 드디어 이건가요? 그런데 이게 안 막히네요. 이번에 좀 막나 했는데 깔립니다. 하프가드. 좀 허망할 정도로 테이크다운 내주고 있거든요. 네. 자, 풀가드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네. 자, 다리 치우고 옆으로. 자, 지금 터틀로 이동할까요? 보르쇼프. 자, 몸을 한번 트는데 다리를 잡고. 그렇죠. 다리 쪽 잡아서 골반 컨트롤. 자, 뒤로 돌았습니다. 일어서 수비를 보르쇼프. 자, 테이크다운. 그런데 허망하게 넘어갑니다. 네. 아이고, 진짜 보는 저희가 아쉽습니다. 또 다시 마운트 빼. 또 풀 마운트입니다. 암트라이글 다시 한번 노리고 있어. 암트라이글. 이번에 넘어가면 위험한데요.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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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트라이글 들어갔습니다. 깊게. 거리만 한 대. 자, 다시 한번 때립니다. 다시 한번 거리는 안 가요? Use your elbow. Use your elbows on the knee. Hey, I'd rather be the turtle position from here. 자, 지금 몸을 좀 다시 한번 틀어줍니다. 터틀로 전환만 해보는데요. 아, 백으로 이동했는데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터틀로 했습니다. 아, 근데 보르쇼프도 넘어지면서 다시 끌려갑니다. 아, 이거 참 너무 허탈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끌려가는 보르쇼프의 움직임은요. 참 그 유라이아 페이버와 수많은 훈련을 했을 텐데 아, 역시 또 쉽지가 않네요. 데이비스가 저렇게 달려드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마감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강력한 육체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르쇼프가 보여줬었던 여러 각도의 타격을 한 버튼인데 이번 거 왼손 좋았는데요. 이거 눈 쪽이 좀 맞았거든요. 네, 약간 지금 당황했습니다. 자, 보르쇼프도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인은 확실히 경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몰아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데이비스의 바디랭귀지가 좀 좋지가 않죠. 눈쪽 부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눈 위로 가드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레그킥 그러면 열립니다. 자, 보르쇼프 역시 이 왼손의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타격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눈 쪽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데이비스죠. 자, 그럼 몸 열립니다. 테이크다운! 이러면 또! 또 손대고! 톡하고 넘어가는군요! 손대면 톡하고 진짜 넘어가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에 따라 판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데이비스가 여전히 하지만 좋은 포지션으로 경기를 풀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은 셋 1분 15초! 자, 가드 패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 패스 거의 했는데 옆으로 돌아갔을 때 보르쇼프 일어납니다만 자, 공방이죠. 스크램블 상황인데 옆 트라이글도 약간 빠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로 그대로 한번 눌러주고 있는 마이크 데이비스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보르쇼프 그런데 또 넘어갑니다. 아니, 보는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 참 지금도 대면 넘어가네요. 이상하네요. 팀 알파메인 물론 네. 훈련을 한 지가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도 옥토퍼스 가드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데이비스가 블락을 잘합니다. 지금도 허리 잡고 이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요. 또 마운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보르쇼프 아래쪽에서 깔린 채로 데이비스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못 빠져나옵니다. 네, 네. 이거 백 잡습니다. 뒤인데 초크가 각도가 좀 틀어져 있었죠. 네. 지금도 마운트로 하지만 이동. 결국 시간은 다 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자, 지금 한 대 때렸어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안 때렸거든요. 이건 그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방탈출을 하지 못했던 네. 보르쇼프가 됐는데 이건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도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안목 끄는 거 이것도 안 끌려서 방어했는데 여기서 톡 하면 네 이렇게 넘어갔고요. 공식 판정이네요.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29-28, 30-26, and 30-26 for the winner. 1점 차 명에 4점 차 두 명입니다. 만날 채! Mike, Beast Boy!
Davis. 마이크 데이비스가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확실히 오른쪽으로 기상이 있습니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Mike. A beautiful performance. Listen, a lot of things changed in camp, in life. How did you feel coming in here tonight? I felt great, but let me first give a shout out to Stake.com, best place to place your bets, and follow my boy, oh my God, Skinny Bets on IG. Man, if you want to make some money, he's the place to go. How I felt in this fight, I felt pretty good. He landed a good shot. Oh, my eye. That's the first time I've ever felt that. So my eye was gone. If I opened my eye, I could see like four of them. If I closed it, it was just one. So I had to fight with my eye closed. But it was good. My God, I made a lot of changes in this fight. I feel like my game's adapting. I still got some stuff I got to work on because I still feel like I'm subpar. And I don't know. I felt kind of bad. Well, I mean, switching 자, 일단은 눈 부상 이렇게 입은 게 처음인데 아, 그래서 좀 감고 경기를 해야 했었고 본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슬링을 섞어서 역량 경기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역시 아, 폴펠도 얘기대로 팀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고요. Up, yeah. So I feel like I got that done. I'm sorry, I'm choking on water. I feel like I got that done in this one. You did. I mean, it was a beautiful performance. You did well on the feet. You guys exchanged, but it was, seemed like a smart game plan to be able to take him down. Obviously, that's something you guys saw in his last fight, I imagine. Were you surprised when you got that mount position early in the fight and you were pounding and just throwing elbows and punches? Were you surprised you didn't get him out of there? 100%. I hit good elbows and good punches. I know the knee rocked him because he fell right down to the ground. So I was like, God, come on, let me just land one or two more punches and finish him. Let's get this man out of here. And man, Slava's tough. Slava's a tough kid. And I'm thankful for him. He's the first person to accept the fight against me. So I feel like now I can improve more. I learned a lot in this fight. I got some stuff to work on. Well, Mike, you looked fantastic out there, man. Congratulations. We're glad to see you back. I know it's been a long way off. 마운트에서도 펀치 등 많이 때렸고, 그리고 특히 Everybody wants to see me fight more often. Like, I see you guys, you're always posting, you're always saying, why don't we see you fight more often? It's because I don't have the following. So help me get to 100,000 followers. I guarantee you, you see me four times in 2023. Let's go! 100,000 followers, let's go! Give this man a follow. 10만 팔로우 달성 얘기해줬고.